형식 번호 ASW-G08 발바토스는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에 등장하는 모빌슈트로 작품의 주인공 격 기체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는 와시오 나우히로로 특이하게도 디자이너가 아니라 월간 애프터눈 4개상 가작을 수상하며 등단한 만화가죠. 우주의 스텔비아, 창궁의 파브노 등에서 메카닉 디자인 등을 맡았으며 건담에서는 더불어의 스론의 시리즈로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발바토스는 스론의 시리즈, 특히 치바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요. 여담이지만 이 기체의 건담 인포 표기는 발바토스인데 어원이 솔로몬의 70이 악마 중 8위인 바르바토스임을 감안하면 상품명을 정하시는 분께서 실수하셨거나 혹은 G-Generation의 바르바토스와 중복 표기를 피하고 싶었거나 혹은 그 외에 모종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건담은 발바토스, 악마는 바르바토스라고 하기로 하죠. 발바토스인가 바르바토스인가 여하튼 기체 어원이 바르바토스임은 작중 설정에도 나와있으며 기동시 발바토스의 코핏에도 시질이 비춰지는 등 작중에 여러가지 형태로 단서가 나오기도 하지요. 바르바토스의 관장 영역은 절망, 잔혹, 무자비, 악의, 곤란, 손실, 야심이라고 하며 다채로운 어원을 구사하는 달변가로 유명하죠. 원래는 역천사, 주천사였던 설도 있으며 모자를 쓰고 엽총을 든 사냥꾼의 모습을 한 덕분인지 영국의 민간전선 중에는 로빈후드의 정체가 발바토스란 설도 있죠. 재미있는 건 이런 여러가지 전승이 작중의 발바토스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체 자체가 갤라르호른의 앞제 떨쳐 일어난 상징이라는 점은 로빈후드에서 온 것이고 총 8번의 계절을 거치며 다양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발바토스가 다양한 형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따온 것이겠죠. 또한 작중에서 파일럿인 미카즈키는 정말 말을 잘합니다. 말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담이지만 건담 프레임 타입의 기체에는 솔로몬의 72 악마의 이름이 붙어있으며 각 악마의 서열과 이 악마 이름을 받은 건담들의 형번은 모두 일치합니다. 감독인 나가이 타츠유키에 의하면 철혈의 오펀스의 철하단은 막부가 고용한 치안유지 집단인 신선조가 모티브인데 주인공이 유신지사인 관점에서 본 신선조가 모티브라고 합니다. 즉 유신지사들의 입장에서 악마와 같은 신선조를 그린 작품이며 그렇게 결과적으로 철하단은 죽거나 무너져버릴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 모빌슈트는 300년 전에 발발한 대규모의 전쟁인 액제전 때 개발된 기체로 건담 프레임을 내부 골격으로 활용한 건담 프레임 타입 기체 8호기입니다. 액제전 이후 발생한 우여곡절로 인해 화성의 사막지대에 오랜 세월 방치된 것을 민간 경비회사인 CGS의 사장 마르바 아케이가 발견하여 회수한 기체죠. 그는 이 기체의 고출력 A허블 리액터를 기체의 동력원으로 사용했는데 만에 하나 벌어질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정비는 해두고 있었습니다. CGS 크리세 가드 시큐리티는 겉보기에는 민간 경비회사이지만 그 실체는 아이들을 사용하는 무장 용병 조직이었죠. 작중 초반에 그들은 화성의 독립운동가인 쿠델리아 아이나 번스타인을 막고 있었는데 이를 노리고 갤라르 호른이 습격하자 조년병의 리더인 오르가이츠카는 독단적으로 미카즈키 아우구스를 파일럿으로 태워 발바토스를 기동합니다. 갤라르 호른은 북극 신화의 헤임달이 가진 뿔피리로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뿔피리는 발바토스의 악마를 깨워내고 만 겁니다. 이 세계관에서 악마의 이름을 가진 건담은 총 72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들은 건담 프레임이라는 공통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지요. 약간의 조정을 하고 하드 포인트를 증설하면 다른 기체의 장비와 장갑도 쓸 수 있습니다. 발바토스는 건담 프레임 중에서도 범용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모빌슈트의 파츠, 장비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작중에서 적들의 신형 기체 부품을 떼어쓰며 진화하는 이른바 진화하는 건담이기도 합니다. 철혈은 건담 브랜드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를 중국에 빼앗기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이어지면서 일본 내수시장은 연이어 큰 타격을 받지요. 견디다 못한 반다이는 2013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이때 시드가 중국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해외시장의 가능성에 눈을 떴습니다. 이후 반다이는 건담이란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서양, 아시아권의 젊은 팬들을 잡기 위한 기획을 세웠고 그 선봉에 선 작품이 바로 철혈이지요. 발바토스의 키트 종류를 잘 보면 해외시장을 위해 나름 연구한 흔적이 보입니다. 철혈의 오펀스는 2015년에 공개된 작품이지만 사실 기획 자체는 더불어와도 같이 시작되었으며 그렇기에 빌드 파이터즈, 에이지 등의 마케팅 데이터를 반영한 흔적이 보이죠. 여러가지 파츠를 조합해가며 기체가 진화한다는 컨셉은 빌드 파이터즈에서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건프를 판다는 것은 에이지에서 따왔지요. 다만 제 관점에서 보면 에이지보단 많이 자중한 흔적을 보이는데요. 에이지가 어떻게든 건담을 많이 팔기 위해 1억
2호기가 6대, 2호기가 3대, 3호기가 3대 나오는 것도 모자라 FX라는 후속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49화를 10대의 건담이 나눠먹는 바람에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줬다면 발바토스의 경우에는 시즌1의 키트가 3종, 시즌2의 키트가 2종으로 상당히 자제한 모습을 보이죠. 또한 주요 시장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 전쟁이 아닌 야쿠자와 조직의 전쟁의 형태를 취했으며 결말에는 그 야쿠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엔딩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범죄자가 행복한 결과를 맞으면 절대 심의를 통과하지 못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일본의 야쿠자물은 서양에서도 나름 큰 인기가 있기에 야쿠자를 도입한 것은 나름 일리 있는 전략입니다. 발바토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라야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라야식 시스템은 과거 액제전에서 사용되었던 맨 머신 인터페이스로 파일럿의 뇌신경과 기체를 연결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파일럿은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조종이 가능하죠. 아라야는 불교 영어 아레야의 일본어 발음으로 아레야는 일본의 심식 중 8번째라고 해서 제8식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발바토스는 8번째 건담 프레임이라고 하죠. 아레야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인간의 생각, 사상, 행위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요. 즉 저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아레아에 담긴 행위대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건담도 그처럼 아레아식을 통해 파일럿에 저장된 의지를 반영하여 움직이지요. 의지를 반영한다는 면에선 우주세계의 사이코믄 시스템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뉴타입 강화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 아라야식은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기진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외부 기계 정보를 직접 전송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담들의 코핏이 밀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은 건담의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볼 수 있지요. 코핏 이상의 공간을 본다는 개념은 건담에서 여러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제타 건담에서는 전방위 모니터, 윙, 턴에이에서는 VR 장비로 표현되었지요. 아라야식을 활용하면 기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변하므로 세계관의 사람들이라면 밖에서도 파일럿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라야식은 피어스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뇌와 기체 간의 정보량이 늘어나므로 성능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수술을 3번 하면 액제전 당시에 아라야식 시스템과 같은 성능이 나온다고 하지요. 문제는 아라야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모빌 워커도 부담이 되는 판에 모빌슈라는 대형 기체를 말할 것도 없고 건담이란 기체의 방대한 데이터량은 파일럿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액제전 이후에는 이 기술을 위험시한 갤라르 호른에 의해 비합법화되었지만 조현병을 쓰는 CGS는 이 수술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었죠. 아라야식 수술은 나노머신을 정착시키기 위해 성장기의 아이들밖에 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소년을 도구로 활용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이 수술은 실패하면 죽거나 장애를 입게 되지만 미카즈키는 3번이나 아라야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무사히 살아남은지라 아라야식과 상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체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 처음 탑승했을 땐 코피를 흘렸고 전투가 끝났을 땐 쓰러졌으며 작중에서 단테 모그로가 운반을 위해 탑승했다가 쓰러질 정도로 기체에 부담이 큰지라 미카즈키도 평상시에는 풀스펙으로 운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리미터를 달아 제어하지만 이 리미터는 파일럿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카즈키는 위기에 몰리면 스스로 리미터를 해제하는데 리미터를 해제하면 액제전 때 상정했던 적 모빌아머 킬러로서의 본성을 발휘하는데 이때 눈이 붉게 빛나며 움직임도 기존과는 차원이 달라지지요. 하지만 그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시즌 1 마지막에서 오른팔, 오른눈의 신경이 손상되고 말며 시즌2에서 하슈말과 전투에선 아예 오른쪽 다리까지 망가져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신경은 발바토스의 탑승했을 때만 복구가 되므로 이후부터는 발바토스와 연결된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죠. 힘을 주는 대신 무언가의 대가를 요구하는 말 그대로 악마의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체는 빌드 시리즈의 개념, 여러 부품을 합치면 진화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작중에서 여러 번 형태가 바뀝니다. 1형태는 갤라르 호른 습격 당시 긴급히 가동된 초기 형태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 부위의 갑옷이 노후화되었으며 양어깨의 프레임은 아예 노출되어 있죠. 왼쪽 팔에는 건틀렛도 장착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부터 장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정비안을 받지 못했음에도 기체의 포텐셜은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그레이즈 프레임과 거의 동등하며 미카즈키의 조종수가 역량이 뛰어났기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지요. 이후부터는 처음에 격파한 그레이즈의 장갑을 양쪽 어깨에 장착하고 싸우는데 이게 제2형태로 간주됩니다. 제3형태는 전투 중에 손상된 왼쪽 발의 건틀렛 대신 와이어 클로우를 장착했죠. 하지만 와이어 클로우보다는 다른 게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7화에서 처음 추격할 때 서브암을 활용하여 활강포를 장비하는 모습이 당시 건담 패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4형태는 가장
유명한 형태인데 발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HG 프라모델이 바로 사형태이기 때문이죠. 작중에선 11화부터 등장합니다. 이는 액제전 당시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테이워즈의 DB에 남아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세 성의 기술자들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단순히 외장만 변한 것이 아니라 기체의 밸런스가 개선되고 리액터의 출력도 올라갔습니다. 제5형태는 사형태를 박살낸 키마리스에 대항하기 위해 몬타크 사회가 제공한 물자와 그간 포획한 부품을 사용하여 튜닝한 기체죠. 가슴에는 키마리스의 돌격을 막기 위한 리액티브 아머를, 양팔에는 건틀릿, 팔꿈치 뒤 하드포인트에는 박격포 축구됩니다. 허리의 부스터는 아인이 쓰던 슈발베 그레이즈의 것을 사용했죠. 또한 제5형태에는 지상전 형태도 있는데요. 사실상 5형태와 6형태의 중간인 5.5형태로 왜 어정쩡한 이름이 붙었는지는 불명입니다. 외형이 꽤 많이 변했거든요. 대기권 도르시 파괴된 장비는 다 떼어냈으며 발 모양의 굽에서 힐로 바뀌었는데 이는 지상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죠.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안정성이 높아지며 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네요. 제6형태는 최종 결전에 대비한 중무장형으로 23화 시점에서는 가슴 장갑이 미장착된 일명 5.75형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25화가 되어서야 완벽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망가진 슈발베 슬러스터 대신 가동 범위를 넓힌 소형 슬러스터를 장착했으며 역시 파손된 숄더 아머는 그레이지 리터의 장갑으로 교체했죠. 사실상 모빌 아머인 그레이지 아인의 공격을 받고도 버틸 정도로 방어력이 튼튼합니다. 발버토스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후에는 루프스, 렉스란 파생형도 나오기에 이외로 눈치채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건담에서 초반 주역기와 후반 주역기가 완전히 별개라면 이 기체는 초기 기체가 작품 마지막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루프스, 렉스도 형태란 명칭만 없을 뿐 사실상 발바토스의 프레임을 그대로 쓰는 기체니까요. 시즌2 1화에는 발바토스의 새로운 형태 발바토스 루프스가 등장합니다. 루프스, 정확히는 루프스라고 읽는데 라틴어로 늑대란 뜻이죠. 시드의 주역기 프리덤, 저스티스의 주무장인 루프스 빔라이플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발바토스도 그렇고 루프스도 그렇고 이상하게 명칭이 살짝 다르네요. 아마 전에 나온 시드 번역 때 루프스로 해버리는 바람에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육 형태를 계승했으며 어깨 갑옷에 있는 철어단의 마크가 유난히 인상적입니다. 부피가 커진 다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팔도 길어졌고 피탄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외장에 곡면이 많으며 늘어난 중량을 지탱하기 위해 손목과 종아리에 보조 콘드를 추가하여 출력을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팔의 무장은 고정식이 아니라 교체 및 긴급 퍼지가 용이하도록 바뀌었는데 덕분에 추가 무장을 당당히 별개 상품으로 팔 수 있죠. 건프라 상품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변경에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에서 벌어진 모빌아머 하슈말과 전투에서 큰 손상을 입은 루프스는 이후 또 한번 개수됩니다. 바로 발바토스 루프스 렉스죠. 렉스는 라틴어로 왕이란 뜻이니 루프스 렉스는 늑대왕이라는 이름이지만 저는 늑대가 아니라 공룡처럼 보이네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그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한쪽은 늑대왕, 한쪽은 공룡의 왕. 팔과 다리가 더욱 거대해지고 테일 블레이드까지 장착되어 인간이라기보다는 악마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원래부터 발바토스의 다리 디자인은 중세인들이 생각하는 악마 바포메처럼 다리가 굽었는데 외장이 일부 개수되면서 다리가 더 굽어지는 바람에 악마가 된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말았죠. 마치 인간이 악마로 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미터 해제에도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개량되었으며 격투를 선호하는 미카즈키의 스타일에 맞춰 관절도 개량되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기체 최고의 장점이었던 범용성이 희생되었죠. 또한 미카즈키는 이때 반신불수였기 때문에 조종석에 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전까지 발바토스의 코핏이 가슴 위에 있었다면 이번엔 가슴 앞으로 패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엔 분량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